횃불재단이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고려인 사역자 양성 프로젝트를 지난 1일에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 나라에서 고려인과 현지인 다음 세대 사역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 프로젝트는 오는 11일까지 10박 11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은 이들은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든 이슬람 권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주역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국교회 예배 탐방과 국내 선교 유적지 그리고 지역 횃불회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